반대예요. 왜요? 자기 띠에 그 해 되면은 되게 안 좋다고. 아, 맞아요. 예, 예. 자세히 얘기해서 자세히. 그래서 자세히. 조심조심? 네, 조심조심하고 그래서 그 띠에 되면은 속옷을 또 빨간색. 그래서 빨간 속옷, 빨간 연마, 빨간 신발, 빨간 허리띠, 빨간 내복. 이 사람 기가 얇아가지고 내일부터 빨간색만 입고 다니는 거야. 빨간색을 입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빨간색 허리띠도 많이 메고 다녀요. 네. 자기 띠면 더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띠 되면은 산재가 올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 빨간색. 빨간색으로 다 갖춰 입는 것은 그만큼 그 기운을 이제. 기운도 좋다는 게 해소할 수 있는 거고. 비를 물리치는. 그렇죠. 이제 새해 되면은 그날에 무조건 다 빨간색 입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아니 중국 문화를 어디서 배워가지고 오셨나 정말 왜요? 신기한 게요. 2016년 첫 새해 해맞이를 저희 시어머니랑 함께 강원도 속초까지 가서 네. 해돋이를 봤어요. 네. 근데 7시 40분쯤에 해가 이제 딱 일출을 떠오르는데 저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보면서 뜬금없이 어머니께서 저한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딱 봤는데 19금 영화에서만 볼 듯한 야시시야 빨간색 속옷을 주시는 거예요. 작년이 붉은 원숭이 해였잖아요. 제가 또 원숭이 띠거든요. 그거를 입으면 기운이 붉게 물들면서 그렇게 대박이 나고 애도 들어서 뭐 참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은 게 있어요 없어요? 뭐 몇 개는 맞고 안 맞았는데 그래도 순탄하게 보낸 거 보면은 네, 뭐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중국의 그 신년 풍속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그 중국의 신년 풍속은 그 춘절이라고 있어요. 네. 옛날 요순 시대부터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풍속인데요. 네. 이게 음력으로 되게 쉬워요 날짜가 12월 24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는 뭐 하늘에 대한 제사를 지내기보다는 가족들이 모여서 대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해서 그의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중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이 춘절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이 놀이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놀이? 중국은 이 송나라 시대부터 이것이 개발되면서 굉장히 이 놀이가 발전돼 있는데요. 뭘까요? 자, 문제. 문제. 무슨 놀일까요? 무슨 놀이? 제가 얘기 담을게요. 중국 우리 빙가지. 예. 자. 글쎄 중국에서 많이 하는 놀이야? 여의도에서도 많이 합니다. 주불놀이? 여의도? 아, 아니구나. 불놀이? 연날리기! 아니에요! 어? 여의도에서 하는데 여의도! 불꽃놀이! 그렇지. 불꽃놀이! 그래서 폭죽놀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폭죽놀이! 이 폭죽놀이를 얼만큼 많이 하냐면은 그 폭죽에 그 연기가 너무 많아서 항공기가 이착륙에 금지된 거죠. 진짜로요? 네. 그 정도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폭죽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옆 건물이 불에 타서 결국 불에 활활 타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너무 다했구나. 그리고 중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가 많죠? 스모그가 되게 많죠. 네. 이 폭죽 연기 때문에 스모그가 너무 심해지니 폭죽 자재령이 내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병영 씨 왜 이렇게 폭죽을 중국은 많이 터트려요? 옛날에는 귀신 이렇게 설날 되면은 귀신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포도 소리가 퐁퐁 터들었기 때문에 귀신 그 소리 듣고 도망간다는 전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귀신이 안 들어올게. 근데 요새는 베이징